야,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먼저 KGC의 선발 명단입니다. 최승호, 양산아, 손동건, 당성준, 김수민, 윤여찬, 전유. 이마스는 전자랜드의 명단입니다. 김무빈, 김동원, 신희준, 이해찬, 손재원, 백승준, 김민석, 김동욱. 네. 자, 양팀 신장이... 팀오프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완전 찍었네요. 이강이죠. 미드레인 점퍼 들어갔습니다. 자, 이강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어주고 있... 왼쪽을 선택합니다. 플로터 득점! 플로터가 나왔어요. 지금 수의 높이를 의식하고. 아, 저 KGC군요. 네. 이강의 이강의 두 점이었죠. 네. 아, 이건 장면. 정말 고급 기술인데요. 네. 네. 좀 어린 선수들도 자, 멀리서 외곽 페인트 이후에 두 점. 오! 백샷 들어갑니다. 자, 터프샷이었는데 네. 굉장히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골. 자, 드리블이 굉장히 좋은 진거로 선수인데요. 팀 위우의 백샷 깔끔합니다. 자, 득점. 첫 득점 성공했습니다. 진건호의 득점. 자, 진건호 선수가 지금 지금은 진건호 선수의 스핀 무브에 이은 득점 장면입니다. 그렇죠.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네. 초등부 경기에는 8초 바이올레이션이랑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엔드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재원 선수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지금도 굉장히 부딪히면서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강 선수는 빠르게 올라가요. 드리블 좋은데요. 진거로 바운드 패스 골 밑에서 네. 백샷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패스 페인팅 이후에 잘 내줬어요. 마무리도 좋았고요. 그렇죠. 자, 서빙 게임. 스크린 서주면서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네, 이강이 외곽으로 먼 거리 두 점! 백샷 꽂힙니다! 들어갔습니다. 장석준! 자, 먼 거리에서 자, 선수들의 진짜 기량이 대단합니다. 지금 뱅크샷 장면이었고요. 네. 아, 세레머니까지. 아, 네, 셀레브레이션이죠. 김무빈. 볼 핸들링이 좋은 김무빈. 답에서 놓치지 않았어요. 먼 거리 석점 같은 2점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어요. 네, 네. 진건호의 네. 진건호도 지금 이 장면이죠. 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아까는 장 KGC가 전반전을 10대 8로 앞선 채 마무리를 짓습니다. 정해지는. 네, 그렇죠. 자, 진건호죠. 네, 스텝백. 진건호 스텝백 이은 도전! 진건호! 진건호! 아주 고급 기술이죠. 그렇습니다. 아, 스텝백에 이은 깔끔한 게 아주 군더더기 없는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플로터 득점! 윤여찬입니다. 자, 윤여찬이 바로 응수한 파울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진건호의 스텝백 장면 아주 깔끔했습니다. 플로터죠. 자, 안쪽으로 장석준 선수가 좋은 패스를 넣어줬었는데 마무리는 못 지었습니다. 네, 패스 파워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안쪽 투입. 패스 좋은데요. 백샷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백승준 흔들면서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장석준 두 명 사이 올라가는데요. 미드레인 점퍼 깔끔합니다. 네. 깨끗합니다. 양산아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은 미는 동작이 있었는데 반칙을 선언되지 않았고 네. 그 이후에 손재원의 득점까지 깔끔한 미들 점퍼였습니다. 사실 저런 것이 굉장히 여유 있는 플레이예요. 그렇죠. 진건호 3명 사이 직접 뚫어냈습니다. 진건호 굉장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진건호 선수가 조금은 영리하다고 느껴지는 게 조금은 템포를 죽이면서 KGC 선수들의 템포를 또 같이 죽였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수비를 벙찌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를 다 찢어놓고 들어가서 레이업을 올려놨습니다. 네, 지금 분명히 템포를 죽였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스텝을 하면서 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머리 위쪽으로 휘젓는 그런 고난이도의 기술을 또 보여주면서 뭐 노마 이런 거 드셨나요? 당연히 먹었습니다. 네. 상당히 맛있었잖아요. 그렇게 노마 굉장히 맛있었고 네 첫 키스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쉽게 올려놓는 장면. 네. 골대 쪽에 맞지 않았습니다. 진건호. 빠르게 왼쪽 돌파. 레이업 깔끔합니다. 왼손 레이업을 성공시킵니다. 정말 레이업. 그렇습니다. 아, 진건호 선수는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왼손 레이업으로 간편하게 올려놨어요. 정말 레이업의 정석을 보여주는 장면. 이걸 좀 노려봤던 것 같은데. 네. 이강이 반대편. 좌중간 돌리고 있어요. 탑에서 먼 거리 도전 들어갔습니다. 전현민. 전현민이 중요한 시기에. 네. 자, 멀리서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수에 성공을 했죠. 네.